네. 두 번째 줄, 두 번째 아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름은 쌍숏이에요. 써. 써. 근데 이제 3그룹의 첫 번째 아이, 이 아이도 써예요. 근데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그룹의 아이들은 써. 어제는 요거 했었죠. 거 이렇게 되지만 이 3그룹은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좀 위쪽에서 자신의 코에 걸어서 써 이렇게 됩니다. 써. 자, 그래서 두 번째 아이 시작하면 써 하고 이 쓰아 이 아이도 똑같아요. 근데 약간 길게 쓰아. 이 아이도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예, 라오스에 호랑이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써스아, 써스아. 자, 복습해 볼까요? 쩌쩌, 써스아. 쓰는 방법은 동그라미 뱀 머리를 시작해서 우산을 그리고 올려서 직선 올려서 슉, 뱀 꼬리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태국말은 이렇게 막 직선이에요. 강한 남성. 이렇게 각이 있어요. 90도 각이. 근데 라오스 말은 여성성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러운 이제 선인데, 이렇게 해서 올려서, 약간 물고기, 그, 기독교 막그 물고기. 약간 비슷하죠? 동그라미 올려서. 이게 소스아였습니다. 소스.